정도 알아두시면 뭐 한자를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수별로 이제 저기 부수를 풀고 있죠. 부수를. 그래서 부수를 풀고 부수별로 좀 1800자 한자 중에 이게 또 자주 쓰이는 한자 몇개더 추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들다짜. 갓골문 보면요. 갓골문은요. 요렇게 머리 큰 아이. 팔하고 머리. 팔하고 머리에 이제 비중을 뒀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니까 몸 전체를 다안 그리고 머리털 정도는 나 있을 수 있죠. 옛날은 이렇게 팔, 다리 이렇게 그리면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사람 아니면 이렇게 머리털. 머리가 보통 갓골문은 보통 뭔가 털이 많을 때한세 가닥으로 표현합니다. 손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세 개. 발도요. 발바닥과 발가락 세 개. 자, 머리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팔과 몸통. 갓골문입니다. 어떠세요? 함부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갓골문 있고요. 은나라 때 갓골문, 주로 이제 주나라 때는 쇠에다가 쇠로 된 솥에 새기고 그래서 금문, 쇠금자 써서 금문이라고 그래요. 금문. 금문에 가보면 이제 우리 지금 아는 아들자자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좀 이제 다양하게, 머리에 색을 칠하기도 하고, 칠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전서에 오면 어때요? 전서에 오면 이제 우리가 아는 전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들다짜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머리털까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다짜도요 이 아들다짜도 있어요. 이게 고자거든요. 예, 네, 그럼 위에가 머리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글자도 있어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 요게 제일 좋네요. 갓골문, 금문. 이런 거 토지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일단 정보라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해서 이걸 아들이기도 하고 아들은 또 하나의 결실이기도 하죠. 열매나 결실. 그리고 아들 이거 아들만 의미한 건 아니에요. 딸도 의미하는데 이제 주로 아들로 쓰이게 됐어요. 원래는 뭐죠? 자식이죠. 자식. 그냥 자식 자자예요. 주로 이제 아들을 의미하게 되고 이제 딸은 여자 여자를 쓰게 됐죠. 자, 근데 그냥 자식도 됩니다. 아들, 딸안 가리고 자식.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그려놓은 거니까. 근데 사용하다 보면, 언어라는 게 사용하다 보면 왜 그런지 몰라도 그쪽으로 쓰이게 되면 그 뜻을 갖게 돼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게 쓰이게 된 기본 이유를 그림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런 모습 때문에 또 그렇게 쓰이게 됐구나. 일단 자식을 의미했는데 아들을 의미하게도 됐구나. 결실. 그리고 사랑하다. 사랑하다는 의미도 같고 자식을 보면 또 사랑의 마음이 드니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풀었습니다. 아들다짜는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다짜 부수에 들어있는 것 중에 바로 연결될 만한 게 이런 글자가 있어요. 여기다 아들다짜 쓰는 거. 요거 그림만 보고 좀 눈치채시겠어요? 이게 임신하다, 애 낳다, 임신, 뭐 분만, 낳아서 기르다까지 폭넓게 쓰였어요. 원래 글자는 어떤 모습이었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게 뭐죠? 설문이나 이런 데는 전서로 보면 이렇게 쓰였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죠? 사람이 있고. 여기다 머리를 그리면 더 이해되실 거예요. 사람이 이런 자세로 있고, 그래서 애가 나온 모습 같이 됐죠. 이러니까 그 낳다, 기르다까지 의미를 확장된 건데요. 원래 갓골문에 보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갓골문에는 사람이면 팔, 배 이렇게 아기가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원래 갓골문
이렇게 뱃속에 아기가 있는 모습, 이런 느낌으로 된게 갓골문. 예, 그래서 갓골문이고, 이건 전서. 전서에 오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해서로 이렇게 정착됐는데요. 어떠세요? 뱃속에 있던 애가 이제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임신하다부터 임신, 분만, 양육까지 다 포괄적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예전에 이 글자는 일단 임신 쪽이었겠죠. 근데 전서에서 애가 좀 밖으로 나와버렸잖아요. 약간 변천이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이 글자 뭐냐? 그 잉자입니다. 임신할 잉자, 잉태할 잉자, 잉태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언어라는 게또 폭넓게 쓰이면 시대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 결도 느끼셔야 돼요. 가볍게 지우고. 안 어렵죠? 제가 볼때 지금 중국, 일본, 뭐 대만까지 통틀어서 이제 한자를 여러분 제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한자 한자. 왜냐하면 그건 제 자신 있으니까. 제가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도 다 봤는데요. 그 중에 뭐 자명한 건 당연히 취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확실하다 하는 것들은 제가 또더 이론을 정밀하게 해서 소개해 드리니까 가장 한자 이론 중에 아마 가장 수준 높은 한자 강의가 될 거예요. 공자 어떠세요? 공자 할때 공자 무슨 뜻일까요? 추측하는 재미가 있죠. 이 모양 어떻게 왔어요? 해서는 변형이 많이 돼요, 원형보다. 그러니까 해서만 보고 우리가 찾아내긴 쉽지 않아요. 그 원형을 갓골문을 봐야 리얼해요. 갓골문을 봐야 그냥 선명해져요. 갓골문 보면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갓골문은 아니고 이제 금문부터 발견되는데 주로 머리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놨던가? 여러분 뭐 같으세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전서에 오면은 이렇게 된 거죠. 전서는 이렇게 된 거지. 이 공자의 전서는 이겁니다. 근데 전서에서 변형이 많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전서에서 해서는 오히려 더 이해가 돼요. 근데 갓골문이나 금문에서 전서로 가는 과정이 조금 납득 안될 때가 많이 있죠. 많이 변형이 되니까. 자, 무슨 공자냐? 구멍 공자입니다. 구멍 공자. 공자, 성씨 공자도 되지만 구멍 공자 원래 굴 공자. 그다음에 텅비다. 텅비다. 공허하다도 되고요. 텅비다. 구멍에서 온 거죠. 텅비다. 텅빔이라는 게또 오히려 꽉차 있는 거죠, 사실. 이텅빈게 오히려 더 성대하죠. 그러니까 성대하다라는 의미까지 갖게 됩니다. 근데 시작은 구멍이에요. 구멍과 굴. 근데 왜 아이를 그려놓고 구멍과 굴을 표시라는 의미로 썼을까요? 이걸 머리카락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일반적 해석으로는요,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아기가 엄마 젖 빠는데 구멍이 갑자기 왜 나와요? 요건요, 아기들 머리 숨구멍을 말하는 거 표시해 놓은 거예요. 막 났을 때 여기 구멍이 말랑말랑한 숨구멍. 숨구멍 표시해 놓은 거예요. 숨구멍.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이 숨구멍에서 구멍이나 굴이란 뜻이. 공자가 또 여기가 숨구멍이 좀 남달랐나 봐요. 그래서 공구는 짱구다. 뭐 이런 책도 나오고 하지 않았나요? 머리에 언덕이 있다. 언덕구자, 공구, 이름의 언덕구자가 공자 머리가 원래 좀 언덕이 있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었어요. 그냥 재밌으라고. 그래서 이해 잘 하시라. 공자. 연결해서 구멍공자. 어떠세요? 또 하나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전서에서 약간 변형이 많이 돼버려서 원형을 알기 힘들어졌는데, 갓골문이나 금문을 찾아보면 이제 오히려 이해가 쉽죠. 이 경우는 방금 금문에서 나타난 그림들 모습을 봤을 때, 손구멍을 말하는구나. 공구는 짱구. 우리 어렸을 때 있던 책인데요. 그 다음, 아들 자자 또 들어갈 만한 게, 이거는 아주 효도 효자. 어떠세요? 이거 아들 자자 부수입니다. 효도 효자.
요거는 한번 갓골문 가볼까요? 어렵네요, 갓골문이. 이렇게 갓골문이요. 이렇게 보면 아들 같죠? 밑엔 자식. 위에는 또 요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노인 노자, 이게 노인 노자 플러스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식이 노인을 잘 봉양하는 걸 말합니다. 자식이 노인을 잘 봉양하고 있다. 그래서 자식과 노인이 합쳐진 거예요, 지금 갓골문. 요거를 그 금문에서 이걸 좀 분리해서 많이 그림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요. 보세요. 어떤 왜 이게 노이노자라고 하는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됐습니다. 좀더 이해되세요? 이게요. 쉽지 않은 게 쉽지 않은 이유가요. 칠판을 지워야 돼서 공간이 없어요. 이게 한번 알아두면 여러분 두고두고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아들 자자 하는데 이거랑 겸해서 알아야 될게 지금 노인 노자 알아야겠죠. 노인 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노인 노자랑 겸해서 알아두셔야 될게 상고할 고자예요. 무슨 뭐 일고찰 할때 고자. 이게 같은 겁니다. 둘 다. 그래서 둘다 노인 노자 갓골문 볼까요? 이렇게 머리가 긴 어르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죠? 이렇게 지팡이 짚고 있는 모습. 아, 아니죠. 이건 고자를 그렸네요. 똑같이 생겼는데 일단은 네, 지팡이 안 짚고 있는 노인. 똑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팔 손에 지팡이 짚고 있는 노인. 어떠세요? 여기선 일단 이렇게 지팡이 짚고 있는 노인. 이게 숙고하다의 의미입니다.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도 지팡이가 생략돼 있어 그렇지 거의 뭐 지팡이 짚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강조점만 다른 게 강조점만 머리가 길다는 게 이게 머리가 긴다는 건요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예전에 머리 안 자르니까 머리가 길죠. 그래서 노인이 이게 갓골문들이에요. 갓골문들 노인이 지팡이 이것도 지금 지팡이를 정확히 안 그려서 구분만 하고 있지 서 있는 모습이 지금 혼자 서긴 위태로우니까 지팡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두 글자는 사실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 노자가 어떻게 변형되냐? 머리가 금문에 오면은, 이게 지금 딱 정확하게 노인 노자예요. 그쵸?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산발하신 분이 손으로 이렇게 짚고 있는, 여기 지팡이가 좀 있어야 할 곳에, 손. 그럼 이 손이 이 전서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요게 이제 펴지면서, 이게 펴지면서 이렇게 돼버리고, 손이 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노인 노자가 된 거예요. 근데 손이 강조된 게 아니라, 이 지팡이가 강조되면 상고할 보자가 되는 게, 자, 보세요. 똑같은데, 여기에 지팡이만 있으면, 이게 지금 금문입니다. 상고할 보자의 전서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손 대신에, 지팡이가 이렇게 그려지면, 상고할 고자가 되는 거죠. 같다는 거 아시겠죠? 같다는 거 아시겠죠? 지금 이 노인, 그러면 노인과 자식을 그려놓은 거예요. 요게 지금 그러니까 효도할효자의 금문이고 전서는 뭐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전서는 이제 되게 공식화된 글자라 진시황으로 인해서 전국의 한자가 통일된단 말이에요. 이 수많은 변형된 한자들이 있다가 하나로 통일돼요. 통일될 때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이제 통일이 잘된 것도 있고, 좀잘안된 것도 있지만, 아무튼 통일했다는 건 중요하고, 요게 전서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노인과 자식이 있죠. 이게 효도효자의 전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지우개가 문제가 있다. 좋습니다. 효도효자는 됐죠, 이제. 네. 뭐 이렇게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머리가 길다는 거, 일단 예전에 길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는 거, 오래 살았다. 머리가 길다, 오래 살았다. 이게 더 낫네요, 방금, 이게. 자.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추가로. 길장자도, 이것도 길다잖아요, 길다. 이거 2위가 뭐겠어요? 이거 머리예요, 벌써, 이게. 갓골문이 이래요.
그렇죠. 예. 각골문을 주로 이렇게 사람 몸을 그리니까. 머리가 긴 사람이에요, 역시.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장수했다. 길다. 근데 머리가 길다. 그리고 오래 살았다.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죠. 여기 이제 금문에 올 때, 머리가 이렇게, 헤어가 장난이죠.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노인 또 손이 들어갔어요. 노인의 지팡이 잡은 손.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변형돼서, 전서에 오면, 이게 복잡해요. 이렇게 해서 손이 이리 끼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길장자가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처리된 거죠. 이 부분이 길장자. 인자, 공자. 또뭐 할까요? 이슬전 해볼까요? 이슬전. 아들자자로 들어가서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자를 좀더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요거는 전서가 이래요. 전서 이제 아시겠죠? 전서는요, 딱 부품들 조립만 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확정을 지어놨어요. 전서는 글자 글자들을. 그래서 요 이제 아들자자는 항상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어디든 등장할 때 전서는.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걸 풀어보십시오. 그럼 이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 재주제자죠. 우리가 말하는 재주제자. 재주제 플러스 아들자입니다. 재주제와 아들자자. 뭘까요? 재밌죠? 이 재주제자에 그 각골문이 이런 예전에도 제가 막 많이 풀어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런 모습 아니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각골문이 아니면 색칠해 놓고 이렇게 되게 난감하죠. 뭔 글자인지. 금문 오면 이래요. 금문 여기까지가 각골문이고 주나라 때 금문에 오면 이런 모습. 전서에 가면 이게 전서죠. 이게 전서죠. 각골문 금문 전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명. 요게 뭐냐? 땅에서 싹이 올라난 모습이라고요. 땅에서 싹이 위로 올라왔다. 지금 그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이것도 변형은 됐지만 어떤 이런 경우는요. 어떤 나무에서 어떤 나무가 뻗어나가다 뭉친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차 그막그 나무에서 뻗어나갈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부분. 그래서 재능이란 뜻이 갖게 됐다. 이렇게도 예전에 제가 풀어드린 적도 있는데 각골문부터 보면 땅이라고 보는 게 맞죠. 땅에. 땅에서 싹이 났다는 게 일단 포인트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주목하실 거는 땅에서 싹이 올라오고 있다. 자, 보세요. 땅에서 싹이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나무에서 뭉친 부분이든지 땅에서 막 올라온 싹이든지 간에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겠죠. 잠재력. 두 번째, 잠재력이라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잠재력. 우리가 재주제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건 잠재력. 그 다음에는요. 이제 막 아직 싹 단계예요. 싹. 그게 뭐죠? 겨우제자로 씁니다. 이게 겨우제자. 겨우싹이라는 게 겨우싹. 겨우싹. 겨우제자로 씁니다. 겨우. 그리고 이세 번째는 그냥 막연한 잠재력이 아니고요. 요 싹이 지닌 땅을 뚫고 올라오는 재주. 요 싹도 재주가 있네. 저 땅을 뚫고 올라왔네, 요놈이. 요런 느낌의 예. 이 땅뚫재. 땅을 뚫고 올라오는 재주. 여기는 무한한 잠재력을 의미한다면 요거는 구체적으로 싹이 땅 뚫고 올라오는 신통하잖아요. 예. 저 생명이 그 뚫고 올라왔다. 재주 있네. 근데 아직 싹이네.
재주는 있는데 아직 싹이네. 예. 근데 많은 잠재력이 있네. 요런 느낌. 요게 재주제입니다. 그럼 재주제랑 아들 자자가 자식 자자가 합쳐지면요. 뭐겠어요? 어떻게 풀면 좋아요? 이게 이슬존자잖아요. 이슬존자. 땅에서 싹 올라오듯이 이제 자식 태어났다는 거죠. 자식 생겼다 이겁니다. 그냥 이슬존자. 자식이 생겨났다. 내가 열매를 맺게 됐다. 내 입장에서는 싹이 났다. 근데 자식 입장에서 이제 싹이 났다. 아무튼 세상에 싹이 나서 출산을 해서 존재하게 됐다. 땅 속에 자랄 때는요, 이게 땅 속에서 이렇게 자랄 때는요, 딱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땅 위로 올라와야 출산이죠. 애기 나왔다 이겁니다. 자식이 엄마 배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있게 됐다. 됐죠? 어디 가서 이런 거못 듣습니다. 한자는요, 세월을 통해서 엄청 또 작용이 변하고요. 원래 한 그림에서도 여러 가지를 뽑아내서 다양한 한자의 뜻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한자 놓고도 다양한 걸 읽어내요. 체주제자를 하나 써놓고도 잠재력도 읽어내고, 이제 겨우 싹이 났네도 읽어내고. 이런 게 묘미죠. 한자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활용하니까. 언어란 게 그렇지만 특히 한자가 이런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는 뭐 할까요? 배울학자. 배울학자 가볼까요? 이건 제가 강의 때 하도 많이 해가지고, 강의 때 하도 많이 했죠. 갓골문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갓골문에서는 집가짜가 이거, 이게 집가짜예요, 지금. 이게 집이에요, 집가짜. 집. 집에 이렇게 문까지 해놓으면 뭐죠? 예. 네, 그렇게 지붕 얹이고. 그럼 이게 지금 숭상할 상자입니다. 지붕이 하늘처럼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숭상한다는 뜻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방금 이런 이것도 이거 이 자체가 집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땅 위에 집을 지어놨죠. 그러니까 이게 당자, 집 당자가 되죠. 집 당자가 오늘 좀 많이 뻗어나갔는데 아무튼 돌아올게요. 이게 집입니다. 자, 집에서 요게요 산까지요. 예전에 산까지 이걸로 막대기요. 막대기로 숫자 계산도 하고요. 막대기가 글자도 되고요. 막대기로 점도 치고. 그러니까 수학, 서학, 애학, 사어서술 중에 서나 글자나 수학은 요 막대기로 가르치죠. 특히 주역도 이걸로 점치고요.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이게 효가 됐잖아요. 효. 한이 환우. 예. 상께 하께 점쳐가지고 뽑아서 나오니까 효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꼭 주역 효만 의미한 게 아니고 집에서 숫자와 글자를 가르쳤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게 좀 생략된 게 많으니까 이거 갓골문이면 금문은 그냥 단순히 이거 아니라 삼지창 등장이죠. 손으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요 막대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도 집에서 누구를 자식을 가르쳤다. 이게 금문입니다. 금문 오면 꼴이 다 나왔어요. 이게 전서도 거의 똑같아요. 다시 안 그려도 이게 전서입니다. 그대로. 살짝 모양 디자인만 살짝 달라졌지. 집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숫자나 이렇게 하나 놓으면 숫자 하나 되고 이렇게 놓으면 둘 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막대기도 가르치고 그게 글자도 되고. 됐죠? 고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1800자 다 풀어드리면 진짜 좋겠는데 시간이 한자에만 제가 또 할애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한자는 되게 중시한 게 이건요. 저기 중국인들도 이렇게 와서 들으셔야 돼요. 예, 한자의 의미. 거기도 이미 간체자 돼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이 변질됐는데요. 원형을 알고 싶다면 이제 이런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예, 대중국 강의. 예. 아시아 전체 한자 문화권은 다 들어야 할 강의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이거 각기 학자들마다 딴 데로 얘기하는데, 다른 소리 막 하는데, 저는 가장 자명한 소리 해드릴게요. 제 그건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동양 철학 전공자로서 동양 철학과 역학과 동양의 모든 또 그런 문화를 알아야 한자가 풀리거든요. 제가 대학 때부터 연구 연기 있으니까. 대학 때부터 저 육서심원이라는 육서 연구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각골문을 알게 되면서 연구가 이제 자명해지더라고요. 육서심원은 전서를 가지고 연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전서 가지고 본뜻을 추적하다가 답답해서 저도 유불선 연구하듯이 한자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본뜻을 알고 싶었어요. 궁금해서요. 호기심 때문에. 근데 각골문을 모르고 연구했던 세월은 어둠 속에서 막 추적해 가던 기분이었어요. 각골문을 보니까 너무 쉽게 잘 그려져 있는 거예요. 각골문을 또 나중에 대학 졸업할 때쯤인가? 각골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그 전에 한자 연구한 것들이 다시 재정립됐어요. 막 군대 이후 같아요. 각골문부터 다시 연구에 들어간 거는. 그 오랜 연구 결과입니다. 이거 글자 자자죠. 글자. 어쩌다 글자 자자가 됐는가? 한번 보시죠. 별건 아니에요. 자, 이제 여러분도 뭐 그리시겠죠? 이렇게 쓰면 금문이죠. 각골문까지는 아니고. 그 각골문은 더 많이 생략돼 있죠. 금문. 집에 애가 있는 거예요. 집에 애가 있어요. 집에 애가 있어요. 요게 이제 지금 전서에서 오면 집가짜가 이런 식으로 변형돼요. 집. 예, 이렇게. 됐죠? 예, 전서. 그러니까 이 글자 자자가요. 뜻이 또 기르다도 있어요. 기르다. 기를 자자. 그 다음에 기르다. 사랑하다. 자식 사랑하다. 암컷 자자로도 씁니다. 나타. 자. 보세요. 여기서만 해도 지금 글자랑 기르다랑 이제 암컷까지 뭐 엄청 스펙트럼이 넓죠? 한 글자 하나 가지고 스펙트럼이 넓죠? 예. 그걸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가지고 보세요. 지금 글자 자자는 안 보이실 거예요. 집에 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집이 자궁이라면요. 자궁을 상징한다면요. 그래서 암컷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임신할 수 있는 암컷. 애기 집이니까, 애기가 집에 있는 모습이니까. 근데 이게 또 보면 이제 집에서 나온다는 느낌으로 풀면 나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또 길러야죠. 그럼 이 여기까지는 지금 아까 그거랑 되게 비슷한 거 아시죠? 잉태할. 잉태하다도 엄마 뱃속에 애기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지금 이것만 반대로 그려진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각골문자에서 잉태할 잉자였어요. 그러니까 잉태할 잉자랑 뜻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특하게 글자 자자로 쓴다는 거는 독특하죠. 그거는 자식을 계속 낳는다는 뜻. 자식을 자꾸 낳는다는 뜻에서 파생된 겁니다. 요거는. 나타에서 파생된 거예요. 글자 자자는. 원래 이 의미의 글자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문자, 설문해자도 문과 자를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한나라 때 한자풀이 책, 전서 위주지만, 각골문은 안 나오지만, 설문해자, 문자예요. 그래서 이 문에는요, 이게, 독채자가 있고요. 이건 용어가 있습니다. 합체자가 있어요. 뭐냐? 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문 교육 받으셨다면 상형 문자나 지사자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라 상형 문자는 보세요. 지판이 얼마나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뭐죠? 이 코끼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끼리에서 코끼리 상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상형 문자죠. 코끼리에서 코끼리 상자가 나와버려요. 독채자예요. 그냥 이 글자 하나가 온전히 한 뜻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한 뜻이 한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사자도 그래요. 선 그어놓고 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지사자예요. 구체적으로 형상이 있는 데서
글자를 추상화시킨 게 지금 상형 문자라면 그냥 애초에 추상적인 걸 표현해 본 거죠. 추상적. 이거 윗상자예요, 이게. 그냥 선 그어놓고 위, 선 그어놓고 아래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지사자 이런 것들은 글자 하나가 이제 한 메시지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 합체자는 이미 만들어지는 기왕의 문자들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성 문자, 두 글자가 합쳐진. 그럼 사람, 이건 상형이죠. 서 있는 사람에서 가져왔죠. 이건 나무죠. 나무에서 가져왔죠. 근데 이두 개가 합쳐지면요. 실류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인 거예요. 계속 문에서 새끼친 게 자예요. 문을 이용해서 새끼쳐 가는 게 자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자를 쓴 거예요. 문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이 문은 그냥 문이란 뜻이거든요. 문이. 문의를 의미하는, 그래서 어떤 문의를 하나를 그렸단 말이에요. 코끼리를 그리고 윗상자를 그리고 사람인자를 그리고 나우목자를 그려놨는데, 이게 문인데, 요놈들끼리 합쳐지면서 형성자, 회의글자 이러잖아요. 형성자니 회의자니. 합쳐지면 일단 회의 문자고, 형성자는 한쪽이 음을 대주거나 하면 이제 형성자라고 하죠. 요런 식으로 해서 글자가 자꾸 새끼쳐 나가는, 문자가 새끼쳐 나가니까 글자 자자를 쓴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들 자자랑 관련 그 부수 중에 많이 쓰이는 한자들 제가 풀이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오늘 나왔던 집가짜, 요 집가짜를 가지고 집가짜 쓰이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집가짜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